반갑습니다. 한국경제TV입니다. 네, 포홀이고요. 오늘 주가는 2.3%. 뭐 전체적으로 2차전지 쪽이 좀 조정의 느낌이 강했고, 또 2차전지가 조정이 나올 때 반대 포지션에서 누가 움직인다? 반도체. 지금은 명확하게 시장이 위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뭐둘 중에 하나가 지수를 끌고 가면은 한쪽은 좀 조정을 보여주고, 또 한쪽이 반등이 나오면 한쪽은 좀 쉬어가는 이런 흐름들. 이게 작년에 1월, 2월의 흐름이랑 거의 지금 유사하게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. 물론 그때랑 다른 거는 12월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던 거고, 지금은 계속적으로 좋았는데 또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. 1월 시작이 돼가지고. 그래서 이게 그냥 큰 흐름으로 보면은 오늘 시장이 빨간불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의미가 큽니다. 그리고 뭐 연휴 때 미장이 뭐 거의 똑같이 안 열리긴 했지만, 그때 이제 음봉이었거든요. 근데 오늘 양시장이 다 빨간불을 보여줬고, 그리고 시장이 여기저기 그 종목들 움직이는 걸 보면은 지수를 좀 끌어올려야 되나 보다라는 게 명확하게 좀 느껴지죠. 오늘 뭐 셀트리온 제약애들이 상한가 간 것도 그렇고, 코스피 쪽에 삼전, 뭐 삼바, 카카오 뭐 이런 애들, 셀트리온 이런 거 움직이는 거, 얘네들로 거의 그냥 지수 끌어올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어차피 밑에 있는 종목들이 뭐 엘젠솔이나 뭐 FTA 이런 거 빼면은 다 그런 거예요. 고배당주, 금융주, 뭐 보험 뭐 해가지고, 뭐 어쨌든 뭐그 지금 시장에서 크게 메리트가 없는 그런 애들, 지주사들, 통신사들, 얘들이 그 시장이 뭔가 이렇게 빨간불일 때 그렇게 좋은 애들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로만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,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SDI가 3점 몇 프로 이렇게 오르기도 했고, 또 2차전지 애들이 빨간불을 보여주기도 했고, 지금 번갈아서 그냥 자기 차례가 오면은 양봉을 보여주고 또 시장이 올라가고, 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최근에 코스피 쪽에 외국인과 기관들 포지션을 보면 어쨌든 간에 계속 매수거든요. 선물 쪽도 그냥 계속 상방에다가 박아놓고. 얘들이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정도 계약을 매수 쪽에다가 쌓아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굳이 뭐 지금 시장에서 하방을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데이터로 저는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. 아마, 그러니까 3월, 지금 이제 선물 포지션 만드는 게 3월 만기가 그 3월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만기일이 오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좀 버틸 것 같아요, 시장이. 지금은 시장이 어쨌든 간에 뭐 좋은 흐름이냐 아니면 방향이 꺾이냐,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었고, 뭐그 와중에 우리나라 최근에 시장을 좀 주도했던 거, 현대차, 기아 애들, 그 밑으로 종목들이 쫙 있죠. 그 다음에 반도체, 삼성전자가 좀 최근에 흐름이 좀더 좋으니까 삼전 애들이 각그 데리고 가는 뭐온 디바이스들, 그 다음에 2차전지. 최근에 2차전지는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나,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보면은 뭐 LNF, DX는 거래소로 옮기고 오늘 조정이 좀 크게 나왔죠.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2차전지. 그래서 다 그냥 시장에 영향력을 꽤 주는 애들이에요. 얘들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바이오인데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애들. 이전에는 뭐 HLB나 알테오젠이나, 그 다음에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애들, 레고캠바이오 이런 애들이 굉장히 또 좋지 않았습니까? 지금 다 지수 움직여 주는 애들이 그냥 자기 차례 맞춰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냥 한 번씩 올라가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업종을 내가 한두개세 개로만 나눠가지고 공략을 해도 충분히 좀 효율이 잘 나오는 시장인 것 같고요. 뭐 오늘 양봉 두 개에 그 다음에 음봉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음봉 캔들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다시 한번 요 중단 라인으로 들어오긴 했지만, 이러면 딱 그런 느낌이에요. 내가 어제 쉬었으니까 오늘은 내가 더갈 확률이 높은 거고, 만약에 내가 오늘 또 쉬었다라고 하면은 내일 내 차례가 될 확률이 더 높은 거고,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시장 열리고 지수 빨간불 나오는데 왜 나는 음봉이지? 내거 이렇게 음봉이지? 오늘 반도체 가네? 반도체만 뭐 계속적으로 가는 건가?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. 반도체도 어쨌든 간에 연말에 많이 쉬었으니까, 물론 3점만 좀 강세를 보여주긴 했지만,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주주분들이 느끼는 거랑 2차전지 주주분들이 오늘 같은 날 느끼는 거랑, 또 그동안 뭐 현대차 뭐 기아 주주분들이 음봉일 때 느끼는 거랑 똑같아요. 대부분 다 차트들이 다 좋거든요.
그러니까 이런 음봉 나올 때 멘탈이 굳이 이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. 어쨌든 저점 찍으면 반등 나오고 또 저점 찍으면 반등 나가지고 고점 올리고 이 흐름들은 지금 거의 한달 동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. 우리는 이큰 흐름을 생각해야지 주구장창 내일도 내거 움직이고 내일 모레도 이차전지 가고 그 다음날도 이차전지 가고 네, 요거는 좀 욕심이라는 거죠. 시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업종으로만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 그거는 시장이 좋다라고 하기가 힘들어요. 작년에 에코프로 혼자 코스닥 쫙 이렇게 올리던 때, 그때 뭐 코스닥이 좋았습니까? 안 좋았죠. 에코프로 혼자 올라갔죠. 에코프로 BM이라.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2차전지의 어떤 그 견조함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. 작년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1월, 2월, 그때도 반도체 올라오고 2차전지 올라오고 반도체 올라오고 2차전지 올라오고 이게 계속적으로 나와줬거든요. 그리고 3월, 4월 뭐 해가지고 쭉 올라왔죠. 지금은 그냥 딱그 정도로 좀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, 너무 이제 오늘 같은 날 스트레스 저는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. 네. 오늘 뭐 기관 쪽 매수 들어온 거 해봤자, 뭐 딱히 금투가 거의 메인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고요. 매도도 얼마 안 나왔습니다. 매도 얼마 안 나왔고, 매수 들어온 것도 크게 의미는 없고요.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들었지만, 원래 연기금 안 팔았거든요. 연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뭐, 연기금이 맨날 매도해가지고 주가가 밀리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상 연기금이 매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음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한 가지 데이터에 우리가 너무 막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정작 이 기간 동안 주가는 계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올려왔다는 거. 자, 그렇기 때문에 그 포홀의 연기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. 네, 오늘 개인 쪽 매수가 조금 들어왔는데 뭐 오늘 음봉 나왔으니까 이 정도 수량은 우리가 감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뭐 그래봤자 한 15,000주 그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외국인들 매도 그냥 거의 그대로 나온 것 같고, 뭐 기관 쪽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.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. 어쨌든 지금 흐름은 위쪽으로 돌려나가는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순서를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. 반도체가 뭐 천년만년 뭐갈것 같이 오늘 굉장히 좀 강했지만 뭐 반도체 한 이틀 움직이고 또한 하루 이틀 또 쉬고 이런 것들 그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진짜 가장 심플한 우리나라 시장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잊지 말고 인지하시면은 참고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멘탈이 흔들릴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다. 시장이 갑자기 뭐큰 흔들림을 준다거나 방향을 뭐 아래로 꺾는다거나 그럴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. 다양한 업종, 이게 시장의 메인 업종들을 좀 여러 가지 같이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음봉만 노리고 들어가도 메인 업종에서 그래도 내가 그냥 계속적으로 오늘 뭐 2차전지가 안 움직여도 다른 A라는 업종에서 수익을 낼수 있고 또 반도체가 안 움직여도 다른 B라는 업종에 수익을 낼수 있고 요거 잘 만들어 갈수 있거든요.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CES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? 근데 오늘도 결국 CES 그다음에 삼성 갤럭시 그런 종목들이 그냥 일정이 있으니까 쫙 움직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고. 그래서 요 링크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보시지 않았습니까? 그쵸? 그냥 결국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이벤트들이 같이 이제 겹치면은 움직여요.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삼전이 온디바이스라는 그 키워드를 내걸었기 때문에 뭐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도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오늘도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여줬고요. 그래서 요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희 종목 같이 매매해 보시면 그래도 한주 동안 괜찮게도 매매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수익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